삐지지 마세요. 미안해요. 새로 족발. 족발이 족발이 있네. 족발. 아 근데 족발이 소자가 31,000원이 맞나요? 이거 과한데? 리뷰는 왜 이렇게 다 잘 돼 있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느라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 정도야? 일단 오케이, 여기 픽 하나 놓고. 아, 한 끼에 30,000원까지는 태우고 싶지가 않는데. 왠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한 끼에 30,000원 태우는 건 좀 에바고요. 아니, 이건 제 오늘 별풍선 많이 받은 거 이런 거 다 떠나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회종료 진짜 별로고. 아, 다른 데 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어? 태훈아 옆에 내줘. 와, 바로 해드릴게요. 광호님 대박이다. 예, 4,500개 쏘신다고요? 몇 개가 1등이에요? 광호님 몇 개가 1등임? 와, 지린다 저분.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천 개? 아, 아, 예? 예. 천 개요? 아, 근데 그, 이, 그, 10위권 내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1등 한다는 그게 역팬이라는 게 역으로 팬 가입하는 건데, 그,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저한테도 별풍선 있거든요. 이거 바로 해드려야겠다. 저 족발 먹을게요. 예, 돈도 좀 많이 야무지게 벌었겠다. 족발 좀 먹으면서. 예, 아, 오늘 안 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방송. 코트야. 형, 나 10개만 해, 저. 아, 지쿠야. 해줄게. 랄프 충전 잘했다. 방셀도 드리죠, 형님. 와, 118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방셀이 아니라 딱 옆엔 깔끔하게 제가 진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발, 그래, 중짜 합니다. 중짜 36,000원짜리 중짜 족발 야무지게 갈게요. 보쌈도 있네. 잠깐만, 이거 금방 시킬게요. 숯불향이 가득한 숯불족발. 그냥 족발, 숯불족발. 뭐 먹지? 아, 제가 족발을 좋아하니까 족발 그냥 갈게요. 족발 뭐. 와, 오늘 뭐야? 미쳤는데, 오늘? 와, 오늘 뭐야? 오늘 막 볼방송이 많이 없었나? 아, 좀 방송 리스트 한번 봐봐야겠다. 오늘 볼방송이 없었나? 뭐 샴푸. 되게, 모덕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대마크의 시대이긴 한 것 같다. 예. 전부 마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와, 이거 뭔가 코피 빌드업 지렸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던니경님, 아, 철박이시구나. 하, 감사합니다. 철구 못생겼다는 얘기, 아까 족같이 생겼다는 얘기 취소할게요. 철구 존잘입니다. 철구 존잘이고, 철구 개 핸섬가이고요. 예, 개 스윗하고요. 예, 정말 잘생겼어요. 예.
철거 언제 오냐고? 뭐 통화를 한 번씩 했는데 뭐 설 지나고 온다 했다가 복귀 안 하길래 카톡 보내봤더니 2월에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연락했더니 마크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마크는 자기 스타일 아니래요.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네. 돈 빌려줬냐고? 아니 내가 철구한테 돈을 왜 빌려줘?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요 그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모덕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참 뭐하지만 돈 안 빌려주셔. 예, 돈을 제가 빌려주면은 예, 그럼 오히려 망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쳤습니까? 돈을 빌려주게. 예, 귀엽다. 귀여워. 예. 저는 이제 그 누구한테도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절대 돈 빌려주는 짓 안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도 간만에 족구 정보 여기서 얻어가네.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막 자주 연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하는 거지. 그 족발 갈게요. 아, 저 리뷰 이벤트. 과일 막국수 맛보기, 특제 마늘 소스 서비스, 음료 500ml. 태길, 사이다 콜라 태길인데 이거는 막국수가 정배죠. 누가 소스 따위에 립 이벤트를 합니까? 예. 네. 국룰이지. 정배지, 정배. 막국수가 정배. 과일 막국수라는 게 이제 그 과일을 갔다가 찌부해갖고 거기서 즙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소스에 막국수에 과일즙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좀 생색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원래 막국수 별로 안 좋아해요. 메뉴 중에 아마 족발만 주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시킵니다. 왜냐면 다 버리거든요. 막국수 아예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막국수를 먹을 때 언제 먹느냐? 옆에 누군가가 막국수를 뜯어갖고 비벼갖고 세팅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막국수를 몇 젓가락씩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막국수 온다 그러면 그냥 던져놔요. 다른 데다가 안 먹어요. 귀찮기 때문에. 예. 그래놓고 막국수 먹어서 막국수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막국수 비벼주느라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의미예요. 예. 뭔가 코피 한번 싹 흘리고 나니까 시원하네. 정신도 맑아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독소가 빠진 듯한 느낌? 되게 명쾌하네. 야 태훈아 지금 옆에 내줘. 아 당연히 해드리죠. 네. 랄프가 그 풍선 충전하느라 그랬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여기저기 좀 많이 정립하셨구나. 예. 와, 이분은 방셀도 해주셨네. 헤, 움짤로다가, 와, 지극정성이네. 이거를 그러면은 제가 큰 액수로 못 해드리니까
한 10개 쏘면서 예, 좀 움짤로다가 제가 좀 사진을 좀 예, 사진 좀 쪄낼게요. 예. 움짤 어떻게 하지? 아, 이 정도는 해 드려야지. 집에 매직이 없냐? 광우. 광. 어, 펜이 잘 나오네. 광. 닉네임이 약간 그게 있으시네 우리 광우님. 광우. 예. 광우 찢어갖고. 예.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방세를 해준다. 이거 쉽지 않은데. 네. 방세를 난 왜 안 해줘? 그냥 오랜만에 하는 이벤트 같은 거지. 이거 너무 한 명 한 명 다 해주면 이거 지금 너무 지금 방송 시간이 그거 하니까. 네. 하트 딱 그렸고요. 요걸 제가 이제 가위가 있으면 오려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저도 안 하고요. 좀 오래 걸리니까. 아, 대신 하트에다 색칠해 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네. 사랑의 하트. 네. 살려. 예. 혜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광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움짤 어떻게 찍죠?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걸 GIF화 하면 되나? 아니다 아니다. 갤럭시 그 기능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네. 광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아이 씨발 못하겠다. 이거 좀 속도 개 느린데? 왜 이렇게 느려? 100장 찍을 때까지 그 촬영 버튼 밀기. 100장. 빨리 가자. 빨리 빠르게. 아, 이렇게 하면 동영상 되잖아. 뭐야? 아이씨. 코트야. 솔직히 움짤보다 이 현장을 보는 게 더 귀한 듯. 됐다. 아니 너무 할아버지같이 나오네.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항공비인가 그걸 해야 되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갖고 잠깐만. 표정이 오, 너무 구리네. 연속 사진 찍고 갤러리 들어가서 전 세계 기품 만들기. 아 진짜? 연속 사진? 오케이. 연속 사진. 고속 연속 촬영. 오케이. 자 가자. 아니 이분이 존나 잘하셨네. 잘자 오빠 이런 것까지. 이야 준비돼 있는 BJ네. 예, 지린다. 야 이거 좀 역사를 받을 만한 그게 생기네. 오케이 나도 해볼게요. 예 됐습니다. 자 GIF로 만들어 볼게요. 를 높여서. 오! 그럴싸한데? 봐봐. 되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나한테 보내면 되겠다. 이거 용량이 얼마길래 용량이 너무 커서 보낼 수 없다는데? 카톡으로 못 보낸다면은 어디다 보내냐? 오케이. 이거를 어디 어떻게 뺄까? 카톡으로 안 보내니까 좀 당황스럽네. 메일? 오케이. 네이버 메일로 나한테 메일 보내면 되겠다. 내게 쓰기. 광우. 내게 쓰기. 오케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대.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대요. 잠시만요. 귀때기 아파. 4개 쓴 메일. 오케이. 떴다. 사진이 21메가네. 하나에. 와, 씨발. 오케이. 그럼 이제 글 작성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맞죠? 존나 스마트하죠? 똑똑하죠? 예. 네.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우리 광우님. 아, 20메가 초과하면 보낼 수 없다고? 21메가인데? 와, 개반데 이거? 아니, 이걸? 편집까지 해야 돼? 와, 빡세네. 야, 라이프야. 형 메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21메가짜리를 그렇게 해갖고 편집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저 뭐야 용량을 딱 19메가까지 한번 압축시켜봐. 영상 압축, 아, 그 저기 사진 압축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해. 그렇게 하고 펜가입도 지금 해놔야겠다. 열혈팬 딱 두 명이네. 여자 취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지? 별풍선? 어떻게 해? 어떻게 보내지? 선물하기가 어딨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해야지. 오른쪽 상단에 선물하기가 있어? 선물하기 어딨어? 없잖아. 아,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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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10개. 예. 광우님에게 10개 선물했습니다. 팬가입이 되었습니다. 새로 거치 한번 해볼게요. 예. 뭐야? 왜 나 안 떠? 아, 두 명만 나오게 해놨나 보다. 오케이. 아, 왜냐면 내가 진짜 이거 귀하긴 해. 내가 다른 방송을 아예 안 보거든. 완전 그냥 외딴섬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외딴섬에서 그 누구와도 교류를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방송에다 별풍선 쏠 일이 없지. 열혈 단가 설정 그런 거 해놨나 보다.
구겨서 버리지. 그럼 저걸 뭐 다리미로 펴갖고 버릴까? 네. 크기를 압축화 시켜갖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국룰이지. 종이 쓰레기 안 구긴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코티아 너 3등 됐네. 새로 고침 해봐. 아, 리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됐다. 나 3등이다. 나 3등이야. 아니 그나저나 랄프는 어떻게 된 거야? 랄프야 네가 좀 올려줘잉? 네가 좀 올려줘잉? 밥을 시켰고요. 그 밥이 올라면은 얼마나 남았냐면 5시 15분에 도착 예정이래요. 5시 15분. 네. 식사하고 뭐 할 거냐고. 식사하고 계속 방송해야죠. 예. 네. 계속 방송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기 전에 아 오늘 오슈는 좀 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빅이슈가 없어서 게임은 제가 이따가 먹방하고 그러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자고 일어난 시간이 11시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 한 달 일해서 220 코트 하루 160 씨발 현타 존나 온다 그러는데 야 인마 나도 매일같이 이렇게 자주 받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런 날도 있을걸? 뭐야 이 새끼 존나 못 받네 그런 날에 비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받은 날은 응원을 해줘야지 왜 나랑 비교하면서 왜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냐 나 저기 나락 갔을 땐 돈 10원 한 푼도 못 벌고 있었어 유튜브 채널 막아놨지 뭐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 안 됐지 형님 요즘 세금 존나게 올랐던데 BJ들은 괜찮은가요? 세금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세율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제 그거지 그 의료보험 예. 네. 미스테리해라 아니 뭔가 주제 잡고 여러분들한테 시청각 그런 방송보다는 토크온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밥 올 때까지 그게 맞아 지금은 뭔가 이걸 시청각 그런 방송을 하기에는 그죠? 미스테리는 뭐 다음에 뭐 저 그런 거 할 때 예. 경매 같은 거 할 때 예. 아 이어폰 개 좋아요 이게 진짜 편해 진짜 개 편해 이게 40만원짜리 그 소니 이어폰이거든 40만원이고 50만원 주고 샀는데 옆에 벗겨졌잖아 여기 지금 벗겨지고 여기도 완전히 사가가지고 좋지가 않아 근데 얘보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이또이해 내 귀로는 이게 65,000원짜린데 리얼로 모르겠어 내가 막귀라 그런가 봐 내가 막귀라 그런가 봐요 아, 나 노래방 오목 고수
이 방 아직도 있네. 예. 형 보드인데 형이 바꾸래서 바꿨어. 헤이 미꿍지. 아 그래 보드야 고맙다. 고맙다. 100개 고마워. 아, 이 방 진짜 들어오고 싶어. 잘 됐다.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맑기도 하다. 널 데려가는 길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마치 아리별에 많이 힘들지 몰라 미안해. 다시 사랑한다 거짓말 뒤로. 아 이 뭐 이어부르기 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노래는 개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누가 이어부르기 방이래요. 여긴 이어부르기 방이 아닌데. 근데 저분들이 하고 있어갖고. 와 진짜 코트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랬다니까. 네. 아 그래요? 아, 그 방장님이 불편하시는데 하면 안 되지. 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예.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한 명씩 할까요, 그러면? 어, 제가 뭐 하나 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나 해주세요. 왜 시비를 걸지? 아니, 시비가 아니라 순서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 원래 정해진 그 예약계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그건 없었죠. 그럼 제가 한다 그랬을 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 남들의 의사도 물어봐야죠. 아 그럼 뭐 민심으로 노래하고 노래하지 말고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럼 합시다. 예. 죄송합니다. 방장님의 주도권을 왜 네가 가져가고 그러세요, 림세별님?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 노래하는 사람인가요, 님들아? 누구야 저요? 예. 금방 빅살이 났어요. 네 빅살이 났습니다. 아니 노래도 이렇게 족같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방에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아니 죄송한데 시발 뭐 아무런 명분 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 개새끼가.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님이 이 방에 뭐 기득권층이에요? 미리 이 방에 들어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방 안에서 뭐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 싸가지 족같이 없으시네. 싸대기 맞으려고 시발. 네, 사과하잖아요. 예. 사과하잖아요. 예, 아갈빡 쳐 싸물고 계세요. 노래 안 하실 네, 거면 족병신아. 네, 예, 노래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욕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여전히 내겐 힘든 일인데 꽤나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그대 아끼던 사진들을 볼 때면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차라리 우리가 다투던 시절이 왜 이제서야 소중해진 건지 그때의 어린 나 너무 부러워서 내 옆에 네가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아 너무 후회한다 너라는 사람 만나서 돌아가고 싶다 사랑을 몰랐어
어떤 하루 아픈 맘도 서글픈 맘도 몰랐던 그때로 가고 싶다. 정말 후회한다. 너를 사랑했던 날 후회한다. 아, 불러봤습니다. 지일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좀 약간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이게 이어폰은 확실히 한계가 있네. 헤드폰으로 좀 바꿔줘야겠다. 오케이, 바꿔보세요. 기다릴게요. 아, 이거 바로 앞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한 곡 할까요, 저희? 아, 님은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제가 부탁드릴게요. 노래 지금 한다고 했나요? 저가요. 네? 저가 안 됐습니다. 림세별님, 저분이요? 예예. 예. 림세별님. 네네, 말씀하세요. 림세별님 노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려고 했는데 방장님이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네, 방장말 들어야죠. 야, 안 하려고 했어요. 예. 아까 본인이 뭐 되는 것처럼 가오잡고 막 그러더니 어깨 제대로 부서지셨네. 네. 방장이 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야죠. 하고 싶죠? 근데 못하겠죠? 주둥이 입막에 그렇지. 입막에 채워졌죠? 지진방지기 채워졌죠? 병신이죠? 멍청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예. 초라해졌죠? 왜 초라해졌어요? 예? 예예예. 방장님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아, 제가 이제 방금 노래를 하기에는 좀 목이 좀 덜 풀렸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자다 일어나도 노래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목을 좀 풀어야 돼요. 확실히 좀 녹슨 것 같은 느낌? 부드럽게 윤활유 잘 발라갖고 잘 돌아가던 기계가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제 좀 약간 예,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제 어떤 그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 때문에 노래 이제 좀 가창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예, 노래를 좀 꾸준히 했어야 됐는데 노래를 저버렸죠. 예, 어떤 뭐 삶의 윤택함이 주어지니까 예전에 못 살고 노래 간절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참 소중했는데 별풍선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좀 뭐 방송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노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코트님 이제 곧 마흔 아니에요? 마흔 아니에요. 저 지금 아, 그래? 저 20대인데요. 아, 진짜로요? 예, 29이에요. 아. 나이 되게 많은 줄 아셨구나. 어, 아닌데? 서른아홉에 서른아홉. 아니에요, 저 29이라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네, 방송 오래 했잖아요. 그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 노래 님 두별님한테 노래 가르쳐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이 방에선 저를 쌩까고 계신 것 같고 약간 좀 서운하네요. 노래 제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존나 해줬는데 역시 토크온 인연은 하시더라고요. 토크온 인연은 아니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방에서도 결국 님은 이만별 노래 하고 하면서 예 성대 뒤집어 까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돼버렸죠. 예, 팩트죠. 이만별 노래 하지 말라니까. 자, 너의 모든 순간 해보겠습니다. 아, 반주 뭐 파일로 없나? 아. 아, 예, 예, 방장님도 하세요. 저 끝났네요.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예, 하세요, 방장님. 아니, 노래 안 하세요? 아, 하네. 아, 좋습니다. 하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약간 일수박슬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 다 높게 터지고 있어. 내 이름 나를 걸어봐야지. 아, 잘 들었습니다, 방장님. 근데 방장님한테 막 게이 같다고 하네요. 림세별이라는 분이 채팅창 한번 올려보세요. 목소리 보고 게이가라고 하셨잖아요. 왜 저런 인간들이 왜 삶을 영위할까요? 정말 아, 답답하네. 님도라고 하는 건 저도 공격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아, 꺾어하는 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자.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방장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부르시는 게 아주 쉽게 이 새끼 같아요. 예. 예, 조금, 예,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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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예 니의 창은 좀, 예, 죄송합니다, 방장님. 예, 방장님한테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 버렸네. 아니, 아니 저런 상스러운 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노래에서 절대 패드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이렇게 또 패드립을 제가 먹고야 말아 버렸네요. 예, 아이 미안합니다. 어쨌건 뭐 제가 성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좀 아 참 아쉽네요. 이 작금의 사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예. 오늘 패드립 많이 먹네. 예. 아, 저 이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관처럼 도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는 원치 않아. 단 한 번뿐인 이별에도 말하지 못한 너의 진심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 어땠나요? 싫어요. 예, 아. 와우. 아, 근데 이 방에 여성분이 있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왜냐면 방금 이런 노래는 여자 여심 겨냥할 수 있는 노래거든요. 여자분이 이 노래 들으면 어떠겠어요? 제 입으로 차마 표현할 수 없네요. 님 캠버그 얼굴 도망간다고요? 가서 통기타 부셔줘 이 병신 새끼야? 미치광이 새끼를 봤나? 아까 코드도 족같이 집더만. 병신 같은 새끼예요. 미안합니다 왕장님. 아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코트님. 예예.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죽으세요 님은. 그 코트님. 아니 죽으세요. 네, 죽으세요. 예 네, 죽으세요. 님 같은 새끼랑 말 안 섞습니다. 방장은 노래라도 했잖아요. 근데 님은 노래 노래 하실 수 있어요? 아, 한번 해볼게요. 한 평가를 좀 해주실래요? 아, 아 좋습니다. 방장 네. 이건 제가 그 가르쳐 볼게요. 오디션이라 생각하고. 예. 네.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언제 하지? 오. 다시 할게요. 아, 그냥 빨리 해주세요. 아. 아, 아 미안해를 부르시네. 같은 노래 하신다고? 불나방인가? 왜 이렇게 달라들지? 자기가 죽을 거면서.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 림세별님 너무 거지같이 불러요. 이 노래는 소리를 얇게 빼서 불러야 되는데. 예. 네. 습관처럼 떠오르는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이렇게 얇게 빼야 돼요. 님은 지금 호흡도 못 쓰고. 예.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임세명이 방장 죽이고 싶죠? 솔직히. 씹새끼 통기타로 내려찍고 싶어요. 예. 임세별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진짜 뭐라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씹게이 같은 새끼. 창법 씹그지 새끼. 근데 림세별님의 노래보다는 방장님 노래가 좀 더 듣기 좋았던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왜 아니에요? 아 저도 통기타 있고 예, 장비 좀 있으면 다르죠. 통기타요? 네네. 통기타는 진짜 배워야 돼요. 그 운지법도 알아야 되고 마이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코드 같은 거 짚고 G코드 뭐 마이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악보 보면서 하려면은 잠시만요. 적어도 세 달이 적어도 세 달. 방장님 그 채팅으로 지랄하지 마시고 마이크로 말씀을 하세요. 예. 씹 개이 새끼야. 방장님 채팅 치는 게
님한테 홀에 고추 넣는 거밖에 못하잖아요라는 말이. 아, 그 네. 기타 그 가운데 뚫려 있는 그 부분에다가 고추 넣는다고요? 아, 예, 맞아요. 이런 개 취급 당하세요, 림세별님? 방장님한테 개죠. 예. 저 십새끼랑 노래 배틀 한번 뜨고 싶네요. 예. 홀에 고추 넣는 거밖에 못한데. 방장님 그 채팅 말고, 예. 말로 하라고요, 말로. 이 십새끼야. 아니 왜 하필 그 기타 가운데 구멍 뚫린 그곳에 고추를 넣는다고 하셨을까? 아, 진짜 방장님 그 노래로 좁 발라드리고 싶네요. 예. 아, 오늘 보니까 좀 가성이 괜찮게 나오네. 네네 방장님. 오케이 가성 위주로 좀 조져야겠다 노래를. 해볼게요. 생각나 가끔은 네가 너무 선명해 가끔은 눈물이 그냥 흘러 가끔은 네 향기가 나거든 정말 너무 흘러버렸나 잠깐 있다 올 줄 알았었는데 너무 지나버렸나 다시 되돌리기에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much I miss you so . 10가성은 안 되네. 아, 어저께 핫크리스피 버거 처먹고 자는 게 아니었는데. 웃기려고 한 얘기가 진짜 팩트고요. 예, 그건 먹어갖고 역류성 식도염 엄청 심해갖고 일어났을 때 막 위액 냄새? 위염산? 그 냄새가 목에 가득하더라고요. 아, 에반데.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림세별님. 네네. 림세별님. 네, 여보세요? 뭐 소리 되게 작아요. 지금 됐어요? 예. 제 노래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 게이 같아요. 지랄하네. 병신 새끼. 아, 근데 코트님이 그 단점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예, 들어볼게요. 약간 그 코가 완전 맹맹한 소리? 그거를 좀 풀어주고 싶어요. 코를 완전 맹맹해가지고 그게 좀 듣기가 거북한? 네 저같이 좀 시원시원하게 샤우팅도 좀 지르고. 근데 아까 미안해 어떻게 부르셨죠?
아 근데 그 미안했는데 제 주장르가 아니라 가지고. 주장르 콧대... 그러면 한 소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주장르 잠시만요. 아 그냥 잠시만요 하지 말고 그냥. 아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예. 김범수의 끝사랑 한번 해볼게요. 예. 후렴...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아 너무 에코빨이다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아 씨X 잘하긴 하네요 예, 예 반박 불가죠 아니, 방장님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코트니? 방장님을 이기려면 네네 림세별님 네 뭐가 문제인가요? 울 때 제거 수술을 하셔야 돼요 예 아 울 때 제거 수술 예 성대 뜯어내야 됩니다 아 젠더로 태어나라 이런 말씀이 그게 아니라 그 약간 네 전구 다 맡기듯이 갈아 끼듯이 네네 지금 그 거짓 쓰레기 같은 성대로는 예 방장님을 이길 수 없죠 근데 제가 저음이 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제 고음으로 안 되니까 저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음 노래가 근데 뭐가 아 그 저기 너를 위해 어쩜 그 부분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사를 몰라서 가사만 좀 띄우고 할게요 예 할게요 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저음이 족 같아요 아 근데 코트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니죠 끊으면은... 아니 처음에 네. 처음 부분부터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가 잘못됐죠 그 너를 위해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이게 보면은 지금 제 저음 어때요? 성대 밑으로 가슴으로 네네. 부르잖아요 예, 네, 흉성 제가 해볼게요 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에휴 씨발람 네 뜰게요 예예예 예, 예. 아 코트님 다른 노래 없나요 혹시 좀 좀 그래도 분량 뽑으셔야 되니까 아니 네. 아니 분량 제 분량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아 그리고 뭐 제가 그 친구들과 노래방 갔을 때 뭐 그렇게 엄청 못 부른다 이런 거는 존나 열받는 게 네 님 마이크 갑자기 확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마이크에 갑자기 다가오는 그 님이 되게 역겨워요 예, 네, 그 마이크를 좀 떨어뜨리고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갖고 그냥 엄청 발기시켜가지고 예, 네,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얼굴 벌개져가지고 다가오는 님 모습이 좀 화가 나네요 예. 네. 듣기 싫어요 님 아니 방장님 노래 한 곡 좀 듣고 방장은 그래도 좀 하잖아요 그래도 아, 기타라도 치잖아요 예. 기타 원톨이잖아요 네 방장님 목소리도 괜찮던데요? 아이 참 억가 아닌가요? 억가가 아닌 건 네가 억가는 거고 억바 아닌가요? 라고 해야죠
아, 에반데. 왜 언어 능력 상실하셨어요? 열받아서요. 예. 저 10세트한테 진다는 게? 예. 아, 진짜 배틀 한번 뜨고 싶네요, 방장님이랑. 똑같은 노래를 해가지고.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여기까지 제가 딱 드렸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부르실 거예요? 저 죄송한데 그 노래를 몰라가지고. 병신, 에휴. 진짜 병신이네. 아니 방장님 그 이 정도면은 좀... 슛 넣으라고 딱 그 수로 제대로 찔러준 건데 아니, 이거를 방장님 못 넣네. 그 해보시죠 그러면 방장님이. 이렇게도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이걸 모른다고요? 네, 이 누구 노래죠? 김범수 노래인가요?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내가 사랑한 얘기 여미여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도 하는데. 아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아 이런 노래 좋죠. 좀 시원시원하고. 네.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요? 나처럼. 아 해봐. 바로 해볼게요. 나처럼 울고 싶은지. 아니에요. 지 이렇게 소리가 빠지면 고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네. 예. 그 좀 지적만 하지 마시고 좀 칭찬도 좀 해줘가면서 좀.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맘만 더 생각나. 잘하네요. 네. 코트님 칭찬은 못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딱 3명이 돼요 이게. 김현우님 오리지널이죠? 바비킴 아니죠. 그 다음에 샵 안녕님. 네. 그리고 저요. 이렇게 3명이 이발성 쓸 수 있어요. 예. 네. 그 딱 알맹이 가득한 소리 있잖아요. 그 코트님. 예. 약간 제 그럼 저는 어떤 노래가 좀 어울릴까요? 그 말할 때도 알맹이가 없어서. 네네. 발성 연습을 10년간은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아 지금부터 해도 존나 늦었네요. 예예예. 예, 예. 아씨. 아. 진짜 성대를 그 울대를 제거를 해야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 그거 뭐라 그러죠? 뭐뭐 형이라 그러는데 뗐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예. 그 뭐 뭐죠 그게?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 탈부착. 예. 탈부착. 성대가 탈부착이 가능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님은 너무 소리가 안 잡혀 있네요. 접지 맞아요. 접지 성대 접지라 그래 접지. 뒤져야겠네. 예. 아. 방장님 싹 닥치세요. 씨바 채팅으로 지랄 말고 말로 하세요. 말로. 다른 방 가야겠다. 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여방장이 판방이면은 노래 부르려 그랬는데. 나가 그럼. 나갈게. 불러 주세요. 나갈게. 안녕 나갈게. 니에미. 아니, 불러 니에미. 달라고. 아, 니 에미는 좀 아니잖아. 니 에미 씨발려나 니 에미 니 할미. 아 불러 주세요 노래. 어 니 할미에다가 니 에미에다. 와 진짜 못 배웠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어? 배달 완료됐다는데? 언제 된 거지? 4시 59분에 왔네. 4시 59분에 왔었어. 아, 주영이 왜 불러? 주영이 부르면 안 돼. 주영이 자야지. 방제 어때요? 방제 야무지죠?